윌량배가 인천시청을 대표해 뛰고 있는 정준혁 선수에게 시비를 겁니다. 왜 그래요? 1호 신문지는 대강 적당히 말아서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테이프만 감아줬습니다. 실제 신문지가 저지력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니 가볍게 모자 정도만 쓰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몇 번만 말아서 중간만 테이프로 고정했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 아프거나 하진 않더라고요. 별로 아프질 않으니 들어가는데도 주저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힘이 없어가지고 맞는 사람이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서 드럽게 따갑더라고요. 확실히 검도 선수의 스텝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지만 맞으면서 억지로 들어갈 만한 힘이 듭니다. 입어서 다행히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. 딜교 개손해봤네요. 눈도 깜짝 안 한다. 만약에 신문지를 적당히 대강 맞게 되면 상대를 기절시키거나 제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, 이거 깃발이 됐는데요. 그러면 1호는 이제 수명을 다했고 요 2호로 이건 진짜 별이 5개짜리입니다. 2호 신문지는 정말 공들여서 흉기에 가깝게 만들어봤습니다. 저희 이 강도 테스트에서 우수한 이제 점수를 받은 2호로 네, 강도를 만큼 해주시기 바랍니다. 2호. 사실상 죽도랑 큰 차이 없는 오. 휘지도 않아. 이겨보겠습니다. 아자! 아자! 어? 뭐야? 강도도 업그레이드 됐다. 경찰이 좀 신고해주세요. 실제로 죽도만큼 위협적인 신문지 때문에 머리 보호를 위해 호면만 착용을 했습니다. 너무 강해가지고 또 다칠 수도 있겠다. 과연 손에 맞는다면 들고 있던 칼을 놓칠 만큼 아플까요? 겁나 아픕니다. 다음날 손에 멍이 들었더라고요. 칼을 떨어뜨리겠다 보여지더라고요. 세게 치진 않았거든요. 강도가 걱정이 돼서. 일방적으로 맞다 보니 꼭 한번 쑤시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. 저는 칼에 한번 찔리면 중상 아니면 사망을 당할 텐데 안 싸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와, 이게 죽도보다 아파. 죽도보다 아프다고?